코로나 때문에 경험했던 거 아닌가? 전차는 급하게 부식하고 훈련시켰잖아.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캔버스 처음으로 만든 탱크 모형을 훈련했어. 훈련용으로 원조 마더 탱크 한 대가 왔었지만 이때는 좌우의 포탑을 다 뗀 상태였습니다. 아, 이 훈련할 때는 시원하게 환기가 잘 됐겠구만. 기본적으로 당시 탱크맨들은 실전 경험을 고사하고 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던 상황이었어. 초원에서 받은 훈련이 무용지물이었다. 그 말이네. 평지에서도 전차의 방향을 틀려면 최소 3명이 손발을 맞춰야 하는데 포탑 구덩이로 넘쳐나는 곳에서 이걸 한다는 게 보통 일이겠어. 3명? 야, 그건 뭔 말이야? 당시 조종사가 방향을 바꾸려면 우선 스패너로 철판을 두드려야 했어. 아니 왜? 탱크 안에서는 도무지 대화를 할 수 없었어. 엔진 소음과 진동음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했어. 서스펜션 같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진동이 그대로 내부까지 이어졌지. 어쨌든 방향을 틀려면, 아 그래,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린다고 치면 우선 스패너로 밥을 두드려서 엔진 옆에 붙어있는 좌우 기관사에게 신호를 보내. 이걸 알아들은 기관사가 OK 사인을 보내면 조종사가 오른쪽 브레이크를 탄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기관사가 왼쪽계를 중립으로 조작해. 그런 다음 조종사에게 신호를 보내지. 그러면 왼쪽 궤도만 돌겠지? 어느 정도 돌았다 치면 오른쪽 기관사가 왼쪽 궤도 속도에 맞춰서 변속기를 조작해. 환장하시겠네. 그럼 사고에 도착 칼이 전에 짓빠지겠다. 실제로 전투 투입 2시간 후에 사령부로 날아간 전서구의 내용을 보면 참담해. 아유, 전서구? 비둘기로 날렸다고? 그 당시 무선 통신을 고려하긴 했는데 캠프 내의 진동을 생각해서 가장 안전하게 비둘기로 날리는 걸 결정했어. 덕분에 탱크에는 두 마리씩 전소구를 배치했지. 이게 안타깝게도 밤에는 사용하기 어려웠어. 아니 왜? 밤에는 비둘기가 집에 들어가서 쉬니까.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령부 하나가 전소구 내용도 한번 들어보자. 길가에 잡아뜯다! 엔진 문제! 기술자를 보내라! 움직일 수 없다! 세 개도가 필요하다! 적들에게 포위됐다. 탱크는 연료가 떨어졌다. 저장하기 제정신이 안 것 같다. 며칠 듯이 공항을 지르고 있다. 탱크에 불이 났다. 공식자는 무릎에 총을 맞았다. 다른 병사도 심하게 다쳤다. 뭐라? 야, 근데 총을 맞았다고? 뭔 소리야? 탱크는 철강 그런 거 아니었어? 초기 마크 전차는 나무 구루턱에 걸려 탱크 하부가 휘어질 정도로 장갑이 얇았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총 하나 막아낼 거 아니야. 아니 탱크엔 총알도 같이 뚫려있는 곳이 많았었어. 그리고 이런 뚫려있는 곳이 아니어도 위험한 건 사실이었어. 엘리케스의 증언을 계속 들어보자. 계속 덮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적군의 기관총 공격이 쏟아졌어. 처음으로 덮개를 닫아야 했다. 우리는 20여 명을 죽이며 목숨을 잃었다. 아마 우리 탱크야말로 적을 쏜 최초의 탱크일 것이다. 그러다 무언가가 덮개에 세게 충돌했고 내 얼굴은 피가 쏟아졌다. 운전병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뭐야? 장갑이 뚫린 거야? 일단 기관총탄은 막아냈어. 그런데? 엘리케스 종이를 다치게 한 물체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 기관총탄의 피격 충격에 의해서 탱크 내부를 지냈던 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나왔단 말도 있고 총탄의 탄자가 뒤집고 들어왔단 말도 있어. 확실한 건 초기 마크 전체가 기계적으로 완벽한 건 아니란 말이지. 아, 그래가지고 당시 전사병들이 체인메일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거구나. 근데 이거 들을수록 처참해지는데. 섭씨 50도의 열을 쓰면서 소음 때문에 대화를 안 되지. 그 비좁은 공간 안에 일사단원이 가득 차있지. 완전 지옥이었구만. 지옥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왔지. 이번엔 탱크를 처음 마주했던 1층으로 넘어가보죠. 힘이 빠진 것처럼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거대한 괴물은 천천히 멈추지 않고 다가왔다. 그날인가 악마가 온다는 소리를 쳤다. 탱크를 처음 목격한 독일군 오토슐츠 중의 페고담이 악마처럼 부를만 하지. 난생 처음 보는 철갑 괴물이잖아. 기관 총탄을 튕겨내며 슬금슬금 기어오는 악마. 그 성능이 어떤지는 차치하고 심리병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 정답이야. 실제 성능은 어떨지 모르지만 독일 병사들은 패닉에 빠졌지. 전차 공포증에 빠져서 전차가 다가오면 도망가기 바빴어. 문제는 언제까지 도망만 갈 수는 없잖아. 무슨 일? 이 탱크란 놈을 상대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어. 독일군 사령부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나름의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수류탄을 여러 개 묶은 개발툴 아둥이. 뭐야? 이거 방망이 수류탄 여러 개를 묶은 거잖아. 우스갯볼 묶거나 4개에서 6개 정도의 수류탄을 묶어서 던지면 한 개 던질 때보다 최대 7배의 폭발력을 보여줬지. 아니, 폭발력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던져? 그래도 효과는 있었어. 독일 병사들에게 테크가 악마가 아니라 충분히 폭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각인시켰지. 그 엄청난 다발수류탄을 던지거나 아니면 타닥타닥 탱크에 달라붙어서 6탄 돌격으로 접근해서 초안군의 해치 열고 수류탄을 던져 막아내는 거잖아. 야, 이거 독일군 입장에선 너무 희생이 큰 거 아니야? 문제는 독일군 총사령부가 이런 6탄 돌격에 만족했다는 거야. 아, 진짜 높은 분들이야. 맞구만. 전선의 병사들은 탱크를 상대할 무기를 달라고 방송인데 독일군 총사령부에서는 너희도 6탄 돌격하면 되잖아? 난 마인드였다. 아,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주변에 굴러다니다 페이탄을 준 거야. 페이탄? 아, 마우저가 내놓은 개별 98에 들어가는 7.92mm 탄을 철갑탄으로 만든 거 말이지. 이거 원래 저격수 잡는 탄이었잖아. 대물 저격총이라는 개념이 잘 잡은 게 1차 대전때였어. 전선이 교착화된 상황에서 저격수들이 상대방 참호를 향해 저격을 했거든. 이걸 또 잡겠다고 카운터 스나이핑을 하고,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저격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하는 짓을 했어. 그리고 이걸 또 뚫어제끼기 위해서 텅스텐 카바이크 관통제가 들어간 페이탄을 만들어낸 거야. 이게 100m 거리에서 13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 야,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탱크가 장갑을 두껍게 개량하거나 또 이 장갑제를 바꾸면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 마크 탱크가 계속 개량을 한 거야. 특수 방탄으로 장갑제를 바꾸고 개량을 하니까 더 이상 K-탄이 풀리지 않는 거야. 아이고야. 야, 독일군은 소총뿐만 아니라 기관총에도 K-탄을 장전하고 탱크가 다가오면 냅다 갈기면서 버텼는데 이 방법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어. 다시 전선의 병사들이 애원을 했어. 아, 제발 탱크를 상대할 무기를 달라. 그제야 총사령부가 선신 쓰듯이 내놓은 게 탱크 개베르 M1918이야. 나왔구만. 세계 최초의 대전차 라이플. 이 녀석도 따지고 들어가면 저격병들이나 기관총 사설을 보호하는 장갑판을 뚫겠다고 나온 녀석이야. 그 족보를 따져보면 코끼리 사냥총에 나오지만, 코끼리 사냥총? 당시에 굉장히 흔했지. 연합국이나 독일이나 자기들의 식민지에서 코끼리 사냥을 할 때 사용했던 총을 들고 쓰기 시작한 거야. 독일은 이 코끼리 사냥총을 군용 버전으로 만들어서 대전차 라이플을 만든 거지. 효과가 어땠어? 최악이었지. 1918년 5월에 본격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13.2mm 철갑탄을 사용하고 단발 볼트 액션을 찍었어. 100m 거리에서 26mm 강탄을 꿰뚫었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 사설을 위해서 권총 손잡이도 달렸었지. 어, 뭐라 한데? 문제는 반동이야. 그 손에 빠진 머즐 브레이크 하나 안 들어있어. 반동이 엄청 났어. 그 덕분에 상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고 손과 반동 때문에 적에게 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선 병사들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죠. 당시 독일군의 총참모장이었던 프란츠 할트는 3주 만에 폴란드를 점령하는 작전을 준비했어. 3주 만에? 아니, 폴란드가 독일에 비해 체감은 좀 낮지만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 나랑 동유럽의 군사 강국인데 3주 만에 점령한다고? 진짜 뭐 근래 독일 등은 후연직인데 독일에게 시간이 없었지. 소련과 우리가 침 조약을 맺었지만 서쪽에 프랑스와 영국이 버티고 있었죠. 만약 폴란드를 정리하는 동안 프랑스가 쳐들어오면 제 1차 대전은 리바이벌이겠네. 그래서 할더는 3주라는 타임 리미트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선전포고를 해버렸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사흘 뒤 프랑스는 선전포고를 했고 국경에 배치한 11개 사단 독일의 자르 지역으로 밀어넣었어. 양면전의 지옥이 되기 시작한 건가? 아니, 9월 17일날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해 가세하자 프랑스군은 바로 본격을 빼서 본토로 돌아가고. 아, 병력을 왜 빼? 아니, 그대로 밀고 들어갔어야지. 당시 연합국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원정 내리고 병력 훈련시키고 무기 생산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지.
결정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모두 전쟁 자체를 피하려고 했어. 1차 대전 때의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거지. 싸우기 싫어하는 영국과 프랑스. 아니, 그리고 이런 당장 폴란드와의 전쟁.